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다낭 콩팥병이 있으면은 자식들한테는 약 50% 정도 이완될 수 있습니다. 다낭콩팥병이란 거는 낭, 즉 물혹이 다 많다, 많이 생기는 콩팥병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물혹이 많이 생긴다고 다낭콩팥병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통 염색체 우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염색체에 이제 이런 병이 유전되는 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성 유전이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명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한테선 약 50% 정도는 이완될 수 있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즉 콩팥에 물혹이 많이 생기는 병 중에서 가족력, 즉 유전적으로 유전되는 병을 보통 염색체 우성 다낭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그 보통 염색체 우성 다낭 콩팥병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다낭 콩팥병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는 하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콩팥의 물혹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물혹이 다낭, 즉 물혹이 자라게 되면은 실제로 배에서 만져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물혹 안에서 염증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물혹이 이제 내부적으로 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 통증, 그리고 일부는 요로 결석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우연히 검사를 하거나 가족력 있는 사람이 검사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염색체 우성 다낭 콩팥병은 그 질환의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성 유전을 하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다낭 콩팥병이 있으면은 자식들한테는 약 50% 정도 이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가족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초음파 검사든 CT든 했을 때 물혹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로도 진단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몇몇 케이스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지요. 보통 염색체 우성 다낭 콩팥병은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실제 염색체가 이미 변형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이가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울 수 있고, 이제 이 물혹의 다수의 물혹이 커지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이게 크면 클수록 만성 콩팥병, 그리고 이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혹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1번인데, 현재까지 나온 치료법 중에서는 물혹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거의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모든 연구에서. 근데 최근에 바조프레신 수용체 2 억제제인 톨밥탄이 이제 이런 그 물혹의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는 약으로 해서 최근에 나왔고 지금 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사용하는 약은 아니고 굉장히 빨리 자라는 물혹에서만 효과적이라고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평가, 다낭 콩팥병의 평가가 필요하고 신장내과 전문의랑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